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실패의 달인이었다. 달인 김병만. 저는 개그맨 시험에 7번 낙방했고, 백제대 방송연예과 3번, 서울예전 연극과 6번, 전주 우석대에 모두 떨어졌으며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는 딸 왜 이리 작게 만들었냐고 대든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다른 유명하신 선배들과 달리 저는 천재성 같은 것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 어떤 단역도 주저하지 말고 수명처럼 받들자. 그러나 절대 쉬지 말자. 그렇게 성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좌절은 해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키는 제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